이번 LA 모터쇼에서는 알파로메오의 스텔비오가 최초 공개됐다. 알파로메오의 첫 SUV이니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알파로메오는 스텔비오가 미국 시장 공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참고로 스텔비오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유명한 고객길의 이름이다. 보통 스텔비오 피스트로 불린다. 스텔비오는 전형적인 알파로메오의 얼굴과 디자인을 갖고 있다. 첫 번째 SUV이지만 누가 봐도 알파로메오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돼 있다. 플랫폼은 줄리아와 공유한다. 실내도 스포티하게 꾸몄다. 실내에서는 F1 경주차에서 영감을 얻은 스티어링 휠과 알루미늄 소재의 패들 시프트, 두 개의 아날로그 게이지가 포함된 7인치 모니터가 특징이다. 옵션으로는 카본 파이버 리카로 시트, 14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파만, 카돈 오디오, 브렘보 카본 세라믹 디스크 등이 있다. M이고 최고 속도는 232km/h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고성능 버전인 쿼드리포 둘리오의 엔진은 줄리아에서 가져왔다. 2.9L V6 트윈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505마력에 달하고 0에서 60마일 약 96km/h 가속을 39초 만에 끝낸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 기본이다. 그리고 운동 성능을 높이기 위해 리어 엑셀에는 토크 벡터링까지 갖췄다. 쿼드리포 글리오 버전의 최고 속도는 285km/h이다. FCA는 란치아 대신 알파로메오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알파로메오의 미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014년에는 2018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해 8개의 신규 차종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입니다.